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레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매월 정기적으로 소개해드리는 영상이죠. 이번 달 한국어로 출시된 게임 리스트입니다. 이번 6월에는요 지난 4월 5월과는 다르게 꽤나 많은 수의 한국어 타이틀이 출시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한 주목을 받고 있는 주요 게임들만 선정하여 집중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번 6월에는 과연 어떤 게임들이 한국어로 지원하며 출시되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인디밴드의 일원이 되어 그들의 이야기를 경험하는 게임 인디고7이 스위치로 출시됩니다. 본 게임은 플레이어가 원하는 특정 색을 지정하여 맞춰가는 퍼즐 게임으로, 모든 칸을 같은 색상으로 맞춰나가는 마치 딴따먹기 같은 게임인데요, 이때 게임은 만화와 같은 연출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그들만의 스토리를 즐길 수 있는 어드벤처 모드, 혼자서 플레이하는 싱글 모드, 그리고 최대 4명이 함께 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 모드까지 총 3개 모드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추가로 타 플랫폼에서 선행 출시됐던 것과 다르게 이번 스위치 버전은 공식 한국어를 지원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세요. 동명의 인기 만화 귀멸의 칼날을 원작으로 하는 대전 액션 게임 귀멸의 칼날 히노카미 혈풍담이 스위치로 출시됩니다. 이번 귀멸의 칼날은 과거 나루토미 스톰 시리즈를 개발했던 사이버커넥트가 제작을 맡으며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제작사 특유의 스토리 모드에서의 연출력과 성우 연기, 그리고 원작 재현율과 더불어 지난 10월 출시 이후 꽤나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특징입니다. 게임의 스토리 모드는 애니메이션 극장판 무한연차편까지 플레이할 수 있으며, 거기에 게임 속 오리지널 스토리 그리고 오리지널 캐릭터가 등장하고, 대전 모드에선 총 24명의 캐릭터를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하네요. 추가로 스위치 버전에선 기존에 출시된 추가 캐릭터 6명을 처음부터 플레이할 수 있으며, 여기에 캐릭터 개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귀멸 포인트와 디럭스 에디션에서 특전으로 제공했던 의상 또한 기본으로 제공된다고 하니 구매 시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마리오 스포츠 시리즈의 축구 게임 마리오 스트라이커즈 배틀리그가 드디어 출시됩니다. 본 게임은 마리오 캐릭터들이 총출동하여 축구를 즐기는 게임으로, 지난 닌텐도 위에서 출시되었던 것의 최신작인데요, 게임은 전형적인 축구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마리오 스포츠 시리즈가 전부 그러하듯 태클과 같은 공격적인 플레이는 물론 아이템 사용, 그리고 강력한 필살기를 사용하는 등 매우 공격적인 축구를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거기에 추가 능력을 부여해주는 기어라는 추가 파츠를 선수에게 적용한다면, 선수의 개인 스탯은 물론 외형까지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독특한 시스템을 제공하는데요, 게임은 최대 8인이 함께할 수 있어 로컬 파티 게임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온라인 모드에선 최대 20명이 소속 가능한 클럽을 결성하여 전세계의 클럽들과 대전을 통해 세계의 톱을 노리는 모드 또한 수록되어 있다고 하니 멀티게임으로 즐기기에 아주 좋은 작품이 될 것 같네요. 본격 탑다운 슈팅 액션 게임 더 홍콩 매사커가 스위치로 출시됩니다. 본 게임은 1992년 홍콩을 배경으로 사마패에게 잔인하게 살해된 파트너의 복수를 하기 위한 전직 경찰 출신인 한 탐정의 이야기를 그리는데요, 고전 액션 영화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이 게임은 잔혹한 총격신과 어둠의 세계에 대한 묘사들이 꽤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게임은 단 한 발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 총격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다양한 총기 스킬을 사용하게 되고, 어떻게 잠입하고 또 어떤 루트로 공략할 것인지 등 다양한 전략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게임 속에선 슬로모션 기능과 함께 구르기, 회피 등을 잘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하네요. 뭐든 다 때려 부수는 레이싱 게임 렉페스트가 스위치로 출시됩니다. 본 게임은 기상천외한 무규칙 레이스를 펼치는 액션 아케이드 레이스 게임인데요, 사실 자동차를 이용한 레이스 게임인 것은 맞지만 보이는 모든 것을 때려 부수면서 꽤나 과격한 레이스를 즐기는 작품입니다. 게임은 때려 부순다 라는 것을 테마로 하는 만큼 나만의 차량을 개조하여 보다 괴상한 모습으로 만들어내거나, 차량 외형은 물론 장갑까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보다 단단한 차량으로 진화시키는 것 또한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단순 레이스를 펼치는 것 외에도 서로에게 부딪혀 상대방의 차량을 박살내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인 더빙모드를 즐기는 운도 가능한데요. 이는 온라인 멀티도 지원하여 전세계 주들과 함께하는 것 또한 가능하답니다. 최대 60명이 함께 대환장 출발 드림팀을 즐기는 게임 폴가이즈가 드디어 스위치로 출시됩니다. 폴가이즈는 지난해 2월 처음으로 스위치를 출시될 것을 알린 이후 여러 이유로 인해 한 차례 출시를 미루는 등의 안타까운 소식만을 전했었는데요. 그런 폴가이즈가 전면 무료화를 알리며 드디어 출시일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전면 무료화로 새롭게 출시되는 폴가이즈는 스위치는 물론 엑스박스, 플스 그리고 에픽스토어에서 언제든 즐길 수 있으며 에픽게임 게임즈 계정을 사용한다면 모든 플랫폼에서 크로스플레이 및 크로스 프로그레션 기능까지 완벽 지원한다고 하네요. 또한 신규 시즌 시즌 1 우리 모두 무료 플레이도 함께 공개되며 시즌 1과 함께 출시되는 시즌 패스에선 신규 코스튬 및 콘텐츠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무료 전환 전 폴가이즈를 구매했던 모든 플레이어에게는 시즌 1 시즌 패스와 각종 아이템을 포함한 레거시 팩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닉 클래식 시리즈를 리마스터한 작품 소닉 오리진스가 스위치로 출시됩니다. 본 게임은 소닉 클래식 시리즈를 한 대 묶은 합본 리마스터 게임으로 소닉 시리즈의 출발점인 소닉 더 헤즈홀그부터 소닉 더 헤즈홀 3앤 너클즈까지 총 4개의 작품이 그래픽이 개선된 리마스터 작품으로 수록되는데요. 수록된 게임 모두 16:9의 화면비로 리마스터되어 와이드 스크린으로 즐길 수 있으며 설정을 통해 과거의 그래픽과 화면 비율로 즐기는 것까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본 게임은 전작을 단순 이식한 것만이 아닌 다양한 모드를 지원하는데요. 소닉을 조작하여 전작품을 시간 순서에 맞게 플레이하는 스토리 모드, 기존과 동일한 환경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클래식 모드, 조금 더 쉽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애니버서리 모드까지 총 3개 모드를 지원합니다. 추가로 각 액트별로 클리어 타임을 기록하여 전세계 플레이어들과 순위 경쟁할 수 있는 모드 또한 즐길 수 있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35주년 기념 발매작 캡콤 파이팅 컬렉션이 스위치로 출시됩니다. 이번 작품은 과거 아케이드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캡콤의 대전 게임들을 한데 모아놓은 작품인데요. 수록된 게임들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트레이닝 모드와 퀵세이브 모드 등의 추가 기능들이 수록되어 있고 모든 작품이 온라인 대전을 지원하지만 크로스플레이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세요. 출시 이후 굉장한 인기와 함께 대호평을 받았던 파이어 엠블렘 붕화설월이 무쌍으로 다시 한번 출시됩니다. 파이어 엠블렘 시리즈는 닌텐도의 인기 SRPG 작품으로 그간 많은 무쌍 시리즈를 출시하기도 했었는데요. 파임 시리즈의 최신작인 붕화설월 역시 무쌍 시리즈로 출시됩니다. 이번 작은 게임의 배경은 원작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게임의 스토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의 전개가 펼쳐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본작에선 무쌍 특유의 실시간으로 변하는 전장 속에서 화려한 액션을 선보이고 동료에게 지시를 내리면서 전장을 컨트롤하는 시뮬레이션까지 다양한 전투를 즐길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외에 전장의 상황을 파악하여 어디로 진군을 할지 직접 결정하는 등 단순 무쌍 액션만을 즐기는 것이 아닌 플레이어의 전략적 판단 또한 매우 중요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추가로 다양한 캐릭터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교류 파트 또한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본격 수수께끼 어드벤처 게임 엉덩이 탐정 뿡뿡 내가 바로 미래의 명탐정이 스위치로 출시됩니다. 엉덩이 탐정은 전생의 발행 부수 1000만뷰를 돌파한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이미 TV나 극장판 애니메이션 등으로 매우 유명한 시리즈인데요. 본 작품은 게임으로는 처음 선보이는 엉덩이 탐정 관련 작품이며 한국어판에선 애니메이션의 성우분들이 직접 녹음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플레이어는 명탐정 엉덩이 탐정의 조수가 되어 활약하게 되며 조수로서 활동하며 정보를 모으고
보고 증거들을 모으며 최종적으로 범인을 찾아내는 것이 본 게임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본편 외에도 미니게임이나 게임층 풀었던 수수께끼에도 제도를 할 수 있으며 BGM이나 사진을 감상할 수 있는 컨텐츠들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평소 엉덩이 탐정 시리즈를 좋아하던 분들이라면 이번 작품 주목해주세요. 던전에서 몬스터를 사냥해 소재를 획득하고 획득한 소재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던전을 탈출하는 것이 목표인 게임 콥스이터 모험가의 밥상이 스위치로 출시됩니다. 본 게임은 던전 깊은 곳에서 헤매게 된 모험가들을 지휘하며 식량 및 재료를 모아 모험밥을 만들어 먹으며 지상으로 생활 탈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던전 서바이벌 시뮬레이션 RPG인데요. 플레이어는 게임 속에서 최대 4인 파티를 결성하여 모험을 떠나게 되고 각자 검사, 마법사, 요리사, 도적 등 직업에 따른 나만의 개성에 있는 파티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때 각각의 모험자들은 성별, 외모, 직업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 보다 몰입감 높은 게임을 즐길 수 있다네요. 거기에 본 게임의 키포인트인 모험밥을 어떻게 요리해서 먹느냐에 따라 캐릭터의 성장도 함께 변화하는 등 꽤나 독특한 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본격 슈롭 액션 게임 몬스터 헌터 라이즈의 초대형 확장팩 선브레이크가 드디어 오는 30일 정식 출시됩니다. 몬스터 헌터 시리즈는 거대하고 강력한 몬스터를 토벌하는 캡콤의 대표 액션 게임 중 하나로 지금까지도 많은 게이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번 확장팩은 전장에서 재앙을 물리치고 평화를 되찾은 카무라 마을에 갑자기 새로운 몬스터들이 나타나게 되고 주인공은 몬스터들의 이변을 조사하기 위해 멀리 떨어진 왕국 엘가도로 떠나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이번 확장팩은 초대형 확장팩임을 예고한 만큼 새로운 액션, 더욱 강력해진 몬스터, NPC들과의 협동사냥, 새로운 필드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추가로 확장팩을 플레이하기 위해 필요한 본장의 경우 최근 할인 행사를 자주 진행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첫 발매 이후 많은 플레이어들의 조이콘과 어금니를 박살내었던 악명 높은 작품 컵헤드의 유로 DLC 더 딜리셔스 라스트 코스가 드디어 오는 30일 출시됩니다. 전작을 플레이해보지 않았던 분들에게 간단히 소개하자면 컵헤드는 콘트라, 롱맨, 메탈슬러그 시리즈 같은 런앤건 스타일의 게임이며 플레이어들의 예측을 빗나가게 하는 악명 높은 난이도의 게임으로도 유명한데요. 특히 이번 DLC에서는 새로운 플레이어 캐릭터 첼리스가 합류하며 새로운 스테이지 및 보스, 무기, 아이템들이 등장하고 개발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본작과 마찬가지로 레트로 감성의 사운드와 애니메이션은 최고의 수준이라고 하니 많은 유저들이 벌써부터 기대하고 있는 작품이랍니다. 유비소프트의 인기 캐릭터 레비리들이 이번엔 서열기로 떠납니다. 어느 날 세탁기 구멍으로 들어갔던 레비리들은 어떠한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서열기의 세상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본 게임에선 이 서열기의 세상에서 혼돈을 헤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내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사실 이런 점만 보았을 땐 어쩐지 액션 어드벤처일 것 같지만 특이하게도 최대 4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파티 게임으로 서열기라는 이름에 걸맞게 서열기에 등장하는 다양한 신화와 캐릭터들이 등장함과 동시에 약 50여 개의 미니게임이 등장한다고 하네요. 추가로 최대 4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파티 모드뿐만 아니라 별도의 커스텀 모드 또한 제공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세요. 자, 여기까지 2022년 6월 한국어로 전하며 출시될 게임 리스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소개드린 리스트 중에 마음에 드는 타이틀은 있으셨나요? 저는 이번 6월엔 꽤나 기대가 되는 게임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 중에서 한 번 더 골라보자면 우선 마리오 스트라이커즈 배틀리그를 꼭 플레이해볼 예정이에요. 마리오 스포츠 게임들이야 워낙 재밌기도 하고 뭐랄까 실패할 일은 없고
없다는 느낌?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커피디의 추가 DLC 이건 못 참죠? 꼭 플레이하고 또 라이브 방송도 진행해볼 예정이랍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게임이 가장 마음에 들고 또 구매하실 예정이신가요? 모두들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자고요. 저는 지금까지 코리스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과 직접 게임 플레이한 영상 그리고 트위치